6살? 아빠가 돌아가신 후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엄만 우리를 돌볼 형편이 안 됐고 보육원에 사남매를 다 맡겼죠. 아이고.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.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습니다. 은보가 괜찮아? 오빠는 퇴소했고 이제 언니까지 힘들겠네. 괜찮아요, 선생님. 아, 보육원 선생님. 그래. 저녁 먹게 나와. 네. 네, 이게 일정 나이가 되면 또 보육원에서 나가야 되니까. 성인이 되면 나가야 돼요. 네. 외롭고 슬프면 울기보단 참는 것을 먼저 배웠던 전. 기댈 데가 없었나 보다. 이게 현실이란 걸 알기에 외로움을 꾹 참았었어요. 아, 저게 더 안쓰럽다. 그러니까 진짜 참을 수밖에 없었나 봐요. 학교라도 잘 다니면 좋을 텐데. 그런데 왜? 아이고. 학교에선 그게 쉽지 않았죠. 친구들이 괴롭혔나 보다. 아, 애들 그러나 모르겠어.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안 되냐? 다 급식 먹던데 친구 없는 거 티내? 혼자서 왜 저런? 제 고아원 살잖아.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. 그러네. 아이고. 이거 정서적인 폭력이에요, 진짜. 저 정도면 말이 칼이지. 이거 너희들이 그런 거야? 사실이잖아. 기분 나빴어? 걔 왜 저러는 거야, 쟤네들은? 저러면 기분이 좋나, 자기들은? 지워. 지우라고. 그래, 세게 나가야 돼. 그래. 뭐래. 머리 꼬랑또 이게 뭐야? 거원에 샴푸가 없나 봐? 아, 냄새. 어머, 말 못 듣게 하는 것 봐, 쟤. 네 입에서 냄새 난다. 이것만 먹으면 목 막히겠다. 내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. 야야야야. 아, 왜 저러는 거야? 진짜. 아, 맛있겠다.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. 맛있게 먹어. 더러우니까 이것 좀 치워라. 진짜 저런 친구들은 혼나야 돼요, 정말로. 너 최고였어. 가자. 매일 반복되는 아이들의 괴롭힘은 상처뿐인 학창시절로 남았어요. 요새는 이제 저런 게 이슈가 많이 되는데 한 10년 전, 5년 전만 해도 크게 그렇죠. 이슈가 안 되고 넘어가고 그런 게 많아서. 시스템이 안 돼 있었죠. 아, 너무 힘들었겠다, 저런 거. 이제 성인 됐구나. 다리 또 왜 저러? 아이고. 왜 또 다쳤어? 졸업 후 보육원을 나오게 된 전 큰오빠와 언니랑은 형편상 같이 살 수 없었죠. 원보가. 언니. 나 오늘 식당 일 그만뒀어. 왜? 무슨 일 있어? 다쳐서? 계속 서 있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발목이 붓더라고. 발목? 설마 예전에 다친 것 때문에 그래? 큰일이네. 전에 공장 다닐 때도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했잖아. 몸도 약한가 봐. 몸이 성치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. 보육원 나오면서 받은 300만 원은 잘 갖고 있지? 어? 아, 그게 100만 원은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사기 당했고. 어? 야, 또 저걸 사기치냐, 진짜. 저게 생활에 기반이 된 돈인데.